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 하듯이 자연방치 10분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와서, 모발을 보니까, 발수성 곱슬이에요. 발수성 곱슬, 그러니까 소수성 곱슬이겠죠? 거기에 지금 보시면, 10cm 정도를 뺀 나머지는 그 탈염을 했던 모발이에요. 탈염. 그래서 모발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 한 10cm 정도는 또 이제 버진이죠. 근데, 발수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의, 피 라인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탈염이 됐던 부분에는 제가 PB를 도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진인 부분, 모근에서부터 한 10cm는 P1을, 그러니까 강곱슬 펌제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연화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리고 수분이, 물이 이렇게 많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 완전 건조가 아니라 오히려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탈염을 했던 부분에는 제가 지금 PB를 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근에서부터 한 10cm 정도 이 부분은 P1 강곱슬 펌제를 피카의 강곱슬 펌제 P1을 도포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경과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제가 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한번 롯도 한번 풀러볼게요. 네, 이렇게 풀러보면 어때요? 리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에 다시 한번 P1 광곱슬 펌제예요. 광곱슬 펌제로 해서 제가 한번 2차 연화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 머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수성 모발이라니까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펌제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가 탈염됐다는 머리지만 강곱슬 펌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극손상 머리이지만 제가 강곱슬 펌제로 이렇게 도포하셔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합니다. 네, 듬뿍.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지금 보시면 윤기도 많이 나죠?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하고 있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고,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자, 저희가 연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카에 물고 나면 저기 잘 쓰죠. 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하고 저희가 지금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저희가 곱슬이라도 친수성 곱슬이 있고 소수성 곱슬이 있잖아요. 파마성 곱슬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화 볼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카에 이 P1으로 그러니까 P 라인 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연화가 되면서 저희가 시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피카 제품이 굉장히 저희도 열풍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원장님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좋은 결과 많이 얻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들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손상이 있다고 확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윤기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들 단백질 샴푸로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마스크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깨끗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P 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꿉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아이론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